일요일, 그리고 일요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통계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4주간 같은 시간에 실습하며 배우는 순환기내과 맞춤형 통계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해주신 안지혁 교수님은 1985년 의사면허 취득하시고 보건학 석사, 1999년부터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을 거쳐서 현재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재직 중이셨고요. 의학보건학 통계분석이라는 일명 SPSS 빨간 책의 저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어렵게 안지혁 교수님 강의를 모시게 되었고요. 사실 이 강의는 제가 이제 저희 펠로우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부탁드렸는데, 저도 이제 한 5, 6년 전에 안지혁 교수님 1박 2일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통계를 처음 접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배들 강의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교수님께서 이제 웹 강의를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 이제 가심이라고 저희 이제 가톨릭대학교 순환기내과에서 이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장이신 정욱성 교수님과 이제 장기욱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강의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순환기내과 계열의 이제 의사 선생님도 있고 기사 선생님들도 있고 방사선사 선생님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모두 같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또 좋은 이 그룹으로 발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심 이 사무국과 그리고 이제 코액트 저희 이제 뷰뿐만 아니라 코액트 스탯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 이제 서울 성모 순환기내과 그리고 가심의 행보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네, 안지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해야 되나요? 네, 잘 보입니다. 몇 분만 마이크 좀 켜주시면요. 강의하는 데 도움이. 화면을 좀 켜고 계셔도 제가 선생님들이 잘 쫓아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우측에는 선생님 얼굴이 잘 보이고 있거든요. 깜깜하면 이제 학생들 반응을 선생님들 강의를 잘 모르고 조금 전까지 그냥 순환기내과 선생님처럼 허투가 막 뛰던데 안 긴장이 되는지 최근 강의 치고 이렇게 약간 긴장이 온 강의가 언제 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저 늙은 교수를 이렇게 초빙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뭐 어렵게 초빙한 건 아니고요. 강의 부탁드린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8월 26일 날부터 시작하자는 거를 제가 심심한데 빨리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한여름에 갈 데도 없고 잘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여름방학 때 되면은 저는 이제 해외여행을 이제 남은 몇 년을 잘 찾아먹으려고 막 나가는데 작년부터 어디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예전에 제 수업을 들었던 이관영 선생님이 제 강의가 조금 마음에 들었는지 인터넷에 수많은 훌륭하신 선생님들 계신데 다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4주간 여러분을 모시고 특히 이제 원활한 강의가 되기를 희망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을 혹시 못 여신 분이 있으면요. 혹시 있으신가요? 뭐 지금은 뭐 여기에 올린 것만 보셔도 되니까 제 카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카페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카톡방에 지금 한 20명 정도 공유를 했는데요. 카톡방을 개설한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2년 동안이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에 그냥 너무나 많은 동영상이 올려져 있어가지고 뭐 기초적인 무슨 뭐 시그마 뭐 이런 뭐 가설 검정 이런 얘기는 제 수업에는 전혀 안 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혹시 이제 궁금하시고 그러면 이런 거좀 한가하실 때 그냥 듣고 오시면 좋다. 이런 거를 이제 사이사이 그 카카오톡 링크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그 다음 주 오시기 전에 저기 바쁘시겠지만 약간 그래도 틈이 나시면 대부분 강의가 10분, 20분 이렇게 짧게 끝나니까요. 저녁에 한두 개씩 보시다가 주무시면 잠도 잘 옵니다. 통계 강의 가설 검정이 어쩌냐고 저쩌냐고 이런 얘기 통계학 전공자들이 하는 거 보면 또 그런 걸또 나중에 또 봐야지 또 이게 또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도 한 4년 만에 업데이트를 2주 동안 열심히 다시 하고 2주 동안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2주 동안 유튜브에 있는 모든 의학 통계가 뭐가 또 올려져 있나 다 찾아봤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이제 예방학을 한 거는 인턴하고 군의관 갔다 오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떡하면 당직도 안 쓰고 어떡하면 바쁘지도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방학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그럭저럭저럭 왔는데 선생님들 굉장히 이제 힘드시고 좀 바쁘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적 및 현황은 간단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최근에 이런 것도 올라오고 최근도 아니더라고요. 10개월 전에 아주 잘 만들었 그런 짧게 짧게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나 추천드릴 테니까 사이사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찾아봤더니 그 카드의 안과 선생님도 레전드 온라인 학술대 젊은 의사 단체 이런 데서 강의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엄청나게 유튜브에 그 통계 강의가 있었던 거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의사국가고시 볼때 족보 안 풀고 가면 망하잖아요. 사실 저 공부 아무리 그 1등을 해도 그 교수님 객관식 족보 문제 풀고 가면 아마 공부 제일 안한 사람도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워크숍은 이제 논문부터 보고 그 논문에 뭔 내용이 나오는지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거꾸로 완전히 기초부터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파이널 뒤로 보면서 전월부터 보고 그렇게 강의를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강의가 보면은 4주인데 보통 한 2주 되면 3주차부터는 안 계셔요. 안 계셔가지고 예전에 순천향 저희도 그렇고 레전드 선생님도 그렇고 무료 강의를 해가지고 하면은 3주차 되면 반 빠지고 한 4주차 되면은 한 25% 남아있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2주 동안 그냥 논문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먼저 확 하고 다시 백하면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트라이한 건 처음이라 본인 강의도 마음에 안 들까 좀 걱정이 되고 아무튼 20시간만 투자를 하면 일단 저만큼만 알면 그냥 별로 특별히 그다음 거는 이제 더 어려운 것들은 이제 유튜브 찾아보고 이러면 되니까 잘 올려놓은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 어려운 것들은 그래서 또 이게 70분씩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실력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의예과 1학년처럼 정말 아까 뭐 예제 자료 그뭐 이렇게 처음 받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의예과 1학년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명단을 다 받았으면 카톡으로 설문조사를 좀 했을 텐데요. 지금 선생님이 어떤 분은 책을 17년도에 저한테 등록해가지고 카톡이 왔는데 17년도에 수업을 들은 사람처럼 나오는데 그때 수업을 못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두 번을 이미 터득을 하셨대요. 정독을 하셨다고 지금 그러고 또 수업을 다시 들어오나 같은 소리 또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하여튼 오늘 4시간은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니까 좀 아시는 분들은 그냥 여유 있게 들으시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하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본과 3학년 아니 제가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보면 저널이라는 거를 보면 의과대학 때 본과 3학년 실습 나가면 내과 실습 나가면 논문 하나 딱 던져주더라고요. 저도 그때 받은 첫 논문이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거는 참 사람이 첫사랑, 첫 인연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기억이. 그때 그 논문 받은 제목이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그때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 시메티딘과 라니티딘을 비교하는 논문을 주고 너 이거 한달 뒤에 저널 리뷰를 해. 이런 걸 받은 기억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분명히 통계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한 달을 그 논문에 그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본과 3학년 때까지는 저널이라는 걸 읽을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3년부터 후퇴시키다가 의학통계학이 2학년 1학기에서 1학년 1학기로 내려가고 2학년 1학기에 아산에서 공부하던 의과 학생을 천안으로 다 데리고 가서 1학년 1학년 이제 다음 학기에 의과 1학년 학생들 통계학을 이제 천안에서 후배가 계속 오는 거가 모여서 제가 다시 4년부터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그냥 펍메드에서 논문 하나 찾아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그 저널 리뷰 하는 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통계 강의를. 의외로 잘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워낙 1등급 학생들이 되나서 그런지 이제 거기다가 전화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국립암센터 황보열 교수가 예전에 뭐 페이스북에다가 써놓은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 이것 때문에 어저께 황보열 교수한테 이거 좀 여기다 넣어도 되냐 물어보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과 이제 그러다가 레전드 2년차, 3년차 때나 돼야지 논문 써야지 이제 그 전문의 시험 본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논문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카드가 지금 전문대학원 나오신 분 있나요? 카드가 어떻게 되죠? 전문대학원이 있나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전문대학원에서 논문을 쓰신 분 있나요? 한번 이미 논문을 썼다. 지금 화면에 5분 몇 개, 3분? 김수현 선생님 논문 하나 쓰셨나요?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화면 한 20. 예, 그, 여기 전문대학원생들이 저희도 한 6년인가? 뭐 이렇게 받았다가, 이제는 다 대학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거의 펠로우 선생님들 이상이 맞네요. 많아서요. 다한 다들, 예, 번씩 한 했던 거죠. 번씩 경험이 있습니다. 초록이라도 써본 경험이 있어서. 근데 이제 펠로우 1년차 선생님들은 아직 경험이 없을 수 별로 있어서요. 이제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의뢰를 받아가지고요. 소랑계학회지에는 무료로 다 다운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소랑계내과 학회지 최근 걸로 한두 달치에서
뭐 그냥 무작위로 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관영 교수님이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뭐 생존 분석 쪽에서죠. 정말 그 소나기 낙하학회지는 생존 분석 논문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에 보면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 나오시잖아요. 자, 지금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Continuous variable express mean standard deviation compared Mann-Whitney u-test standard t-test.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아, 나이 정도는 지금 보이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안유란 선생님, 화면 끄지 마시고, 김인선 선생님, 펠로 1년 차인가요? 화면 끄지 마시고, 저희 정도 딱 읽으면 내가 이 정도는 아시죠? 김인선 선생님, 네, 이 정도는 알죠? 제가 왜냐면 선생님들 반응을 보고서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갈지 그걸 좀 결정해야 되니까. 안유란 선생님, 이 정도 내용은 다 아시나요? 아, 그 디비에이션까지는 알겠고 컴페어링 D부터는 사실 무슨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사실 중학교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네. 네. 들어본 적도 없나요? 아, 많이 읽어는 봤는데 그게 사실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알면 제가 할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안유란 선생님을 기준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이 정도는 알아요. 그러면 제가 상당히 황당해지는데, 그럼 이거 또팍 지나가면, 이거 16시간 안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모르셨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기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배워야 되겠죠. 그럼 이제 카테고리컬 변수는 프리퀀시 우리나라 빈도로 하고 그다음에 퍼센테이지로 하고 비교는 카이로 읽어야 되니까 카이 자성을 썼거나 피서스 익젝 테스트를 썼다 이렇게 김선 선생님 요거 뭔지 이렇게 내 머릿속에 와 닿나요? 네, 들어는 봤는데 사실 저도 자막은 봤는데,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라야지 교수는 이제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다는 거를 다 전제하고 오늘 강의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아시는 분은 한 2시간 정도는 그냥 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카이자선 테스트 포 리니어 트렌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맨날 나오는 카프란 로그랭크 곡수. 이것도 알고 보면은 그냥 뭐 학생들한테 의외과 학생들한테 야, 이거 10분이면 해. 그러고선 맨날 나오는 얘기가 똑같이 생존 분석이에요. 세 가지. 무슨 시나리오 같아. 그다음에 얘 나오면 해저드 레이션 나오고 뭐 별거 아니고 뭐 SPSS 돌리는 방법이고 그다음도 넘겨보면 맨날 같이 논문 이게 전부 순환기내과 학회에서 따온 거거든요. 다 내용 비슷비슷한데 다 비슷해요. 컨티뉴어스 나오고 T 테스트 요번에 T라고 나오고 또 컨티뉴어스 나오고 컨티뉴어스 변수가 not normally distributed요. 한국말로 하면 정규 분포를 하지 않으면 통계 분석을 맨휘트니 유테스트를 썼고 그다음에 표현은 미디안이나 인터쿼탈 레인지로 기술을 했다. 이제 저야 뭐 이렇게 쓱 읽으면 이거 이런가 이걸 전공을 한 사람이니까 뭐 그랬구나 그렇게 쓰겠죠. 근데 또 카테고리칼 변수는 또 카이자성 테스트했고 기술은 프리퀀시로 기술했다. 앞에 내용 보면 그냥 영어만 바뀌었지. 이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쓰려니까 조금 바꾸신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똑같죠. 네. 그 아래 거 봐도 또 카테고리컬 변수는 빨리빨리 넘어갈게. 다 똑같아. 그렇죠? 말만 조금씩 틀려. 만약에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 정기분포하면 파라메트릭 테스트
여기 이제 한국말로 하면 모수적 방법인, 여기 좀 설명을 해도 잘이 났네요. 모수적인 방법인 카이자성이나 T테스트, 페어드 T테스트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파라메트릭 테스트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써줬고, if not, 그렇지 않다면 non-parametrical 테스트인 피서스 이그젝 테스트나 맨위터니 유 테스트나 윌컥슨 사인 랭크 테스트를 했다. 네.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빨리 나갈게요. 이거 뭐 나중에 읽어보고, 여기는 이제 표현을 스튜던트 테스트를 했거나 analysis of variance를 했다. 이렇게 써놨고, 카테고리컬 변수는 그 퍼센테이지와 숫자 써놓은 몇 명인지 써놓고, 퍼센테이지 써놓고, 그리고 이번엔 또 compared라는 단어를 쓰고 assessed라는 단어를 쓰면서 카이자성 테스트나 피서스 익식 테스트를 썼다. 그리고 나는 사스 썼다. 이렇게 맨날 이거 피발류는 연구 이렇게. 그런데 이제 논문 작성하시려면 이렇게 카피앤 테스트 해가지고 R PDF 쓰면 이게 다 카피앤 테스트 되니까 갖다가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또 뭐 별거 있나요? 어떤 애는 T 테스트라고 막 줬고, 얘는 또 스턴트 T 테스트라고 줬고, 또 non normally distributed 하면 한 continuous variable는 어떻게 리포트 됐어? 아까는 디스크립티브, 어떤 뭐 표현, 뭐 여기는 리포티드를 미디안이나 인터쿼타일 레인지로 연속 변수 일지라도 정규 분포하지 않으면 미디안이나 중위수나 인터쿼타일 레인지로 비교했다. 이렇게 네, 적어놨습니다. 지금은 뭐 안 들어오겠죠? 다 비슷하니까 자, 넘어가죠. 다 비슷하다. 조금 다시 나중에 백하고 오겠습니다. 너무 반복돼가지고. 밑에 제가 버벅거릴까봐 강의 준비해서 적어둬놨는데, 작고 어려운 내용이 뭐라고 적어놨는데 저도 까먹었네. 작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자전거 타기 성공. 자동차 운전을 즉시들 하다 보면 선수 운전의 바닥까지, 이런 얘기 왜 썼나, 그죠? 그래서, 너무 학습기에 너무 지겹죠? 뭐, 다 똑같은 소리니까. 조금 이제, 가면은 이제, 멀티바리에이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했다. 뭐 이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오늘은 다음 주에 다시 보고, 콕스 이런 거 이제 다음 주쯤에 할 거니까, 여기도 보면 콕스, 카프란마이어, 로그랭크, 콕스. 카프란마이어는 그래프 그리는 거고, 사람 죽을 때마다 그래프 그리는 거고, 로그랭크는 카프란마이어 두 곡선 비교하는 거고, 얘는 해자드 레이쇼 값 구하려고 다변량 분석으로 해자드 레이쇼 구하는 거야. 뭐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얘도 뭐 외과 학생들한테는 한 20분만 가르치고, 그리고 논문 읽어, 그리고 끝.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천천히 하죠, 또. 왜냐면 의학과 학생이 저희 100명인데요. 수업 듣는 애가 한 수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세기나 80명은 밖에 나가서 놀아라.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피서스 이그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일단 오늘은 이 10가지를 점검합시다. 김 선생님, 안유란 선생님, 저랑 같이 오늘 10가지를 점검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사생이 수학 강사하던 사람이 지면에서 의학 통계 박사학위 좀 따고 싶다 그래 와가지고, 그래라. 그래서 의학 박사면 안 줬을 텐데, 의료 IT 공학과에 그냥, 그게 뭐, 이과 박사라? 오세요. 그러고선 논문 하나 쓰셔야 되니까, 내과 페이지 다 뒤져가지고, 몇 편이나 있나 좀 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가장 많은 거 T테스트. 이거 보면 student, unpaired, independent라고 써놨는데,
이 다섯 가지가 이제 모수적 파라메트릭 통계 분석으로 이제 두 변수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두 변수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내가 여기서 오지선다에서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선생님이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그래서 이름도 보면 국제 표준화가 안돼 있어 가지고요. ISO 표준을 국제 표준을 좀 의료정보 하듯이 맞추면 좋을 텐데 이 논문이라는 거가 국제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T테스트, 어떤 애는 스튜어드 T테스트, 어떤 애는 언페어드 T테스트, 어떤 사람은 인디펜던트 스튜던트 T테스트, 골고루 그냥 다 나와. 그러니까 이제 논문이 헷갈리는 거야.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저랬다, 누구는 이랬다. 뭐 이러니까 이게 틀린 건지 같은 건지 다 같은 거래, 다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어드 티테스트라는 것도 디펜던트 페어드 티테스트라고 쓰고 여기다 스튜던트라는 말도 쓰고 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아노바 테스트라는 것도 어널라이시스 오브 버라이언스라고도 쓰는 사람 있고 요거 약어로 ANOV니까 아노바 테스트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F발류라고 F테스트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RA 피처가 만든. 그다음에 이제 correlation, chi-square 테스트. 일단 이 다섯 가지가 약간 이제 선생님께서 뭐 mean standard deviation 정도는 안다 그러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한 시간 만에 이렇게 SPSS에서 돌려가면서 어떻게 틀린 건가를 먼저 정복을 해야지. 예, 일단은 F학점은 면하시게 됩니다. 하는 거 70점. 예. 이제 그리고 이거랑 거의 흡사하지만 로우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분석하지 않고 서열을 매겨서 1, 2, 3, 4, 뭐 100, 1000만 이러면 1등, 2등, 3등, 4등을 매겨서 분석하는 넌 파라메트릭 방법의 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우리 앞에 보셨 것처럼 스태티스틱 어널라이시스에서는 앞부분에 요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쓰시는 논문이 한90%가 그냥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도 아니고 케이스만 모아서 거기서 어떻게 비교하는 논문과 합계지에 한 거의 90%이기 때문에 실험 논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T 뭐 집단이 조금만 세군 이상이면 아노바 뭐 카이스퀘어 이것만 계속 반복돼서 그게 이제 의학 논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의학 논문에서 조금 더 진행하면은 이 정도 나오고 그 외에 SPSS 열었을 때 선생님들이 나오는 그 엄청난 그 많은 뭐 통계 분석은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왜쓸 일이 없냐면 의학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가 나오질 않아요. 의학 데이터야 의학 공부하시는 분이 뭐 식이열 자료 분석을 한다. 그거는 식이열 자료 분석을 그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식이열 자료 분석을 가질 필요 내가 얻을 경우가 없으면은 그런 거에 너무 시간을 뺏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의학 통계에서 다루는 거고 뭐 식이열 분석이다 뭐 이상한 거 이런 거는 전부 뭐 대형 자료 뭐 증권 자료 이런 엄청난 자료를 만지는 통계학 전공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만지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 것만 잘하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건 뉴 잉글랜드 저널에서 나온 이게 세월이 가면서 뭐 서바이벌 메소드 이런 게뭐 에피데미올로지컬 스터디 이게 뭐 굉장히 많아졌다. 2004년도 옛날 건데 그래서 이런 것좀 어저께 또 업데이트된 거 있나 찾아보려다가 못 찾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두 집단을 비교하는 이 다섯 가지 통계의 시초는 이제 이 사람입니다. 프란시스 갈턴이
아버지와 키와 아들의 키를 열심히 쳐다보다가 유전학 공부하다가 왜큰키 아빠하고 큰키 엄마도 아들은 왜 작지? 뭐, 왜 아버지보다 안 크지?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도 왜 애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보다는 크네? 뭐 이런 거 연구하다가 리그레이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잘 표현을 못 해가지고 이 사람 얘기는 별로 잘안 나오고 그거를 집대성에서 이제 만든 게그 유명한 통계학자인 칼 피어슨. 원래는 이제 다 영국 애들인데 CALL이라고 쓰다가 칼 피어슨이 이제 독일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자꾸 칼 피어슨이라고 쓰니까 칼 피어슨이라고 썼다고 통계 역사 좀 두들겨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은 알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어떻게 왔다는 걸좀 알아두셔야 이게 통계 비모수 쪽 이름은 전부 사람 이름이구나. 모수 이름은 우리가 이제 유명한 병원 우리도 이제 뭐 앞에 뭐 의사 이름 안 붙이고 발견된 그 특이한 병은 다 사람 이름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통계도 모수적 쪽은 이제 아주 흔하게 쓰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붙였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스턴트 테스트는 윌리엄 고셋이 칼피어스에 대한 논문 낼때 자기 양조장에 이름 쓰지 말라고 삼성에서 뭐 권리 혼날까 봐 윌리엄 고셋이라고 안 쓰고 뭐 아명인지 뭐 그냥 학생인지 뭐 그냥 스튜던트라고 뭐 이게 설도 여러 가지 한번 쳐다봐도 설이 아명인지 필명인지 뭐 주장. 하여튼 스튜던트라고 얘가 그렇게 가지고 여기다 논문을 내 가지고 칼 피어슨이 유명한 통계학자였는데 자식 똑똑하네. 너 이제 네 내용 논문에 내자. 그래가지고 논문에 실려서 이제 1904년도에 낸 이론이 아직까지가 아니면 아마 평생 모르죠. 뭐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통계 같은 거안 하는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이 스튜던트 t 테스트로 두 집단의 평균치를 비교한 다음에 p 값을 붙여줘야지 학회지에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날드 피스터가 F 테스트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G자 GF 피스에 붙였다가지고 F 테스트 만들고 뭐 그랬다는 얘기죠. 피스터 시그젝 테스트도 만들고 피어슨의 코릴레이션, 피어슨의 카이스퀘어, 스튜던트 t 테스트, 스튜던트 필드 t 테스트. 아노바 이렇게 해서 손가락 5개 여기 있는 5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모수 쪽으로 가가지고는 맨위트니 웰콕슨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non-parametric 비모수 쪽은 케이스가 또는 뭐 정규분포하지 않거나 케이스가 적거나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 케이스가 왜30 케이스가 된 이유는 이제 카페에 제가 그 영문 유튜브로 된 요거를 링크를 해놨거든요. 그거 한번 나중에 제가 또 유튜브 카카오톡으로 요런 거 한번 보시면 왜30 케이스에서 한 집단의 30 케이스 밑에는 맨 밑에는 넌 파라메트릭 방법론을 쓰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수업 끝나고 다음 주에 보고시라고 뭐안 보셔도 되고요. 바쁘시면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30 케이스 정도부터 표준 오차가 이렇게 쫙 비슷해지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이제 뭐 그렇다고 뭐 28명인데 뭐 넌 파라메트릭 쓰고 그런 별로 그런 건 없습니다. 모수적으로 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회지에 통과만 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이제 그 크러스카 왈리스 뭐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캔달 이 10가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학회지를 보면 이거 토탈이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써놓고서는
p-value라고 이렇게 다들 적어놨죠. 또 카메라를 다른 분들은 겁나서 안 키시는 건지 다 참여하기 싫어서 모르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쪽에 이소영 선생님하고 두 분이 계시네요. 두 분이 보고 계셔가지고 얼굴이 반 3분의 1밖에 안 보이는데 아무튼 어느 분이 이소영 선생님이세요? 아 제가 이소영입니다. 네, 그 옆에는 어느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저기 별로 선생님죠. 제가 그래도 그 의예과만 그 통계 강의 주무를 작년부터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뭐 개인 교습한다고 이제 뭐지 코로나도 걸리고 워크샵도 이제 선생님도 안 오시고 이제 그 여름 여행기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워크샵으로 1대1 뭐 이렇게 써놨더니 작년에 카드에 뭐 선생 올해 지금 펠로 들어가신 뭐 이름 말 뭐 선생님께서 여자 선생님이 통계 가르쳐 주세요라고 레저트 4년 차 때 올 봄에 혼자 옆도 조금 바꿔 보는 저 후불제로 선생님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다음에 주시라고 그러면 혼자 1대1로 줌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강현 선생님한테 왔을 때도 그냥 줌으로 하시죠. 저번에 했더니 잘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저랑 카데 선생님하고 제일 연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워크샵 다녀가신 분도 카데 선생님들이 제일 많고 아마 그 병원이 많아서 대학에 남는 힘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하고 저도 사실 그 부모님이 카톨릭 신자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당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이 절실한 신자는 아닌데 떠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다 유튜브 강의나 이제 11시 미사는 2시쯤에 점심 먹고 들으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전부 붙여놓는데 이제 질문해야지 좀 딴소리 그만 이제 이소영 선생님 시킬게요. 이쪽 자꾸 아니라는 선생님만 시킬 수 없어요. 자 여기 보면 메일이라고 이렇게 되고 봤어요, 그죠? 내가 논문을 볼 때 위에 아까 그 스타티스틱 어널라이스 같은 건 사실 볼 필요도 없고요. 저널 리뷰할 때 보면 사실 편한 보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아까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떤 통계 분석을 했을까요? 일단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요 중에서. 일단 요거 아직 못 외우셨으면 뭐 다섯 개부터 먼저 외우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매니큐어 있으면요 멋지게 T라고 이렇게 여선생님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P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시고요. 세 번째 손가락 A라고 적어놓으시고요. 네 번째 손가락 C 하나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R이라고도 하나 적어놓으시고요. CR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카이스퀘어라고 C자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에 O도 하나 적어놓고 S자도 나중에 이제 이쪽에서 전부 아듀레이션하고 센스티비티 스페시피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골프 이제 좀 있으면 좀 치셔야죠. 요즘에 골프 연령이 쫙 밑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이제 그 스크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키 박았어 이렇게 외우라고 뭐 각자가 알아서 잘 외우세요. 이거 무조건 내가 손가락 뭐예요 그러면 답을 해주셔야 돼요. 티 테스트, 베어드 티 테스트, 아노바, 코레이션, 카이스퀘어 이런 것부터 다섯 가지 무조건 외우세요. 대충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이거 다 가르쳐 오늘 다 배울 거니까 어떻게 틀린 건지 그러면 이제 파워 테스트 자 이번에 이제 이소영 선생님 네 자 오지선대에서 하나 찍어보세요. 이건 무슨 통계를 했을까요? 사실 저는 답이 안 나오면 또 좋아요. 골라보세요. 오지선다 찍어야 돼요. 우리 지금. 예. 티테스트. 페어드 티테스트. 네? 페어드 티테스트. 페어드 티테스트. 네, 감사합니다. 김수현 선생님. 네.
네, 오지선다에서 찍으세요. 저는 그냥 티테스트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유래 선생님. 네. 네. 저도 그냥 티테스트로. 티테스트. 아, 이제 네. 남자 선생님도 시키면 누가 좀 높으신가? 아, 양인호 선생님, 서울 성모병원에. 아, 네. 저도 그냥 티테스트로 하겠습니다. 네, 장재혁 선생님. 네, 저도 티테스트로 하겠습니다. 김하정 선생님 패스해야지. 감사합니다. 다 틀려주셔가지고 오늘 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 틀려주셔가지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는 지금 모양이 좀 틀리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쳐놓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놨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놨어. 얘네들 왜 이렇게 놨어? 봤더니 밑에 또 선형을 써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가로는 뭐 딱 정확하게는 안 써놨고 가로는 퍼센트이거나 인터쿼타일 렌즈래. 아니나 선생님, 요거는 그러면 인터쿼타일 렌즈예요, 퍼센트예요? 아, 이거 아 우리 처음 아네 인터쿼타일 레인지. 네, 고맙습니다. 또 들려주셨어요. 네. 더 좋아. 강의하는 맛이 나거든요. 자, 예. 메일을 보면 여기 보면 피메일은 요 밑에 사라졌어요. 99명이고 남자 61명, 여자 54명이라고 적어놓고 여자 피메일은 지금 여기 안 보이게 요 밑에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요 밑에 메일, 피메일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한국학계지도 이쁘게 한국학계지는 언제 이렇게 또 쫓아가더라고. 제가 이제 10년 전에 외국학계지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쓰세요 했더니 한국학계지도 전부 여기 피메일 맨날 메일만 나오니까 찾아봤는데 열심히 또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여기다가 왜 맨날 피메일만 적어? 아, 메일만 적어? 난 피메일 먼저 적을 거야. 그래서 이쪽 논문은 여기다 이제 피메일이라고 딱 적으셨어요. 더 적은데도 남자보다도. 자, 이렇게. 훌륭하다. 자, 여기 요 밑에 피메일이 이렇게 사라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2x2 테이블인데 2x2 테이블에 대해서 통계 검정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당연히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남자가 66.7%다. 81명이 54명. 여기 99명 중에 61명, 61.6%다. 이 2% 남녀의 비율은 어떻다?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문을 저널을 리뷰하면 이렇게 저널을 학생들이 리뷰를 하면 이런 걸 모르거든. 학생들이 막 끙끙매고 이게 뭐야 내가 그래도 영어를 1등급하고 내가 공부 좀 하고 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좀 아셔가지고 한마디 딱 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 이제 다 틀려주시니까 저도 너무 고맙죠. 그래서 얘는 칼스퀘어 검정을 한 거고요. 카이스퀘어 빈도에 대한 비교를 퍼센테이지의 비교는 무조건 카이스퀘어 검정을 한다 이런 거고요. 얘는 인터쿼타일 렌즈로 표현을 한 거니까 이제 전기분포가 좀 하지 않았나 뭐 해가지고 이 부분은 미디안이나 평균 미니 아닌 미디안 중위값을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책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냥 어떻게 구하는지 뭐 패키지 되면 나오고 인터쿼타일 렌즈 뭐 25%에서 75% 사이를 이렇게 그 순위에 25% 순위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인터쿼타일 렌즈 적고 그리고 얘는 뭘 했을까요? 이제 아까 여러분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T 검정 아니면 맨휘트니 U 검정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정기분포하지 않으니까 맨휘튼이 했을 수도 있고 사실 T검정 했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 케이스 되면요. 뭐 좀 정기분포하지 않더라도 T검정 하면 되고요. 역시 얘도 이 값에 대해서 formally onerous G-score 전 솔직히 이런 건 뭔지 몰라요. 까먹어가지고 뭐 의학 공부한지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다 보이겠죠. 다 저기 순하계 내과 학교에서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된다?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안 난다. 뭐 이렇게 모든 논문의 이 표일은 얘랑 얘랑을 처음에 뭐가 차이가 안 난다. 얘는 좀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그 표 2나 표 3에서 이 뭔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문이 이게 어떤 스타일의 논문이야? 대부분 케이스를 뽑아서 얘랑 비교하는 거. 이런 논문들이 여러분 학회지에 거의 다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그런 데이터밖에 없어. 이런 데이터를 넘어가는 데이터를 구하시려면 선생님들이 뭐 연급이 엄청 받아가지고 뭐 실험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한다든가 이래야지 뭐 보급 자료가 나오지. 그러지 않고서는 맨날 선생님의 가진 환자 자료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든 그래도 그 뭐 쫄지 마세요. 이런 뭐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그런가.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비율의 비교는, 퍼센테이지의 비교는 무조건 카이스퀘어, 피어슨 아저씨가 만든 카이스퀘어다. 놓으시고요. 이 두 집단의 평균치 비교는 무조건 스턴트 티테스트, 티테스트, 인디펜던트 티테스트. 어휴, 말하기도 힘들다. 아무거나 아무튼 똑같은 거를 사용한다는 걸 딱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도 역시 카이스퀘어 검정인데 얘는 평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나는구나. 플라이어 선트 히스토리는 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건 다 안 나는구나. 우선 그럼 얘를 왜 적어놨을까요는 이따 또 말씀드릴 텐데요. 얘는 왜 적어놨을까요 물으면 왜 할까요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적어놓으면 학회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학회에서 받아주면은 뭐 안 하고 우리끼리 그냥 보고 증권회사 과장님 주식 사가에 맡겨요. 뭐 무슨 통계 분석을 해. 사 뭐 말아 이러면 되는데 우리끼리 우리 학회 우리 과에서만 볼 거면 이 수술 방법이 난데요. 우리 여태까지 우리 저기 경험상 그러면 안 해줘도 돼요. 근데 그거를 그 자료를 가지고 학회 재단 해가지고 SJ에 내가지고 내가 진급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펠로 2년 하다가 나가야 되는데 대학에 자기 안 남겨주는데 논문 하나 한두 개라도 적어야지. 조교수를 뽑아주고 조교수에서 또 올라가려면 또 논문 엄청 써야지 또 올려주고 뭐 이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면 이제 통계 공부를 안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뒤에 거 보면 뭐라고 써놨나 PVR, QRS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이제 여기 N수가 없어요. N수가 없어. N수가 여기 없고 이렇게 N수가 여기만 있어. Pre PVR, Last Follow PVR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자꾸 끝이네. 김경환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듣고 계셨는지. 얘는 다섯 손가락에서 뭔가요? 뭘까요? 저 물 좀 받아갖고 연구하고 계세요? 찍으세요. 우주선다에서.
찍으셨나요? 찍으셨어요? 자, 김경환 선생님. 그냥 뭐 마이크 켜시기 싫으시면요. 제가 요 오지선다에서 자, 1번 페어드, 티테스트 2번 페어드, 3번 아마바, 4번 콜레이션, 5번 카이스퀘어 중에서 하나 찍어주세요. 너무 시간을 드릴 수도 없고 아직 안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다 가르쳐 그럼 다음에... 카이스퀘어로 찍겠습니다. 네? 카이스퀘어로 찍겠습니다. 카이스퀘어 어떻게요? 카이스퀘어. 예, 카이스퀘어로 찍겠습니다. 카이스퀘어 다음에 뭐라 그러셨는지 제가 잘... 찍으라고 하셔서 그냥 카이스퀘어로 하겠습니다. 네, 카이스퀘어 로우 티테스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헷갈렸습니다. 어떻게 참 잘 틀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딱딱 맞추면 재미없잖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표를 보시면 자료가 서로 군이 다르지 않고 이 73명이 프리 PV를 한 다음에 라스트 팔로우 애프터 PV 뭐 했다는 얘기죠. 무슨 게 차이가 났느냐? 쌍을 그렇게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페어드 티 검정에 해당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레퍼런스예요. P값이라는 건 옛날에는 이거 없었는데 앞에 괜히 그 다섯 명이 만들어놔가지고 옛날에 그냥 봤는데 야, 좀 차이 나는 눈대 중에 차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렇게 봤는데 괜히 다섯 명이 통계 분석 통계 만들어 놓은 바람에 이거 안 붙이면 이거 좀 붙이자. 과학자가 100년 전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벌써 자기네들은 그런 생각한 거죠.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만 했죠. 이런 것까지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안 난다. 뭐 이런 걸로 그냥 결론 내고 다 이제 다 이거 보면 이렇게 그레이드 3 딱 보면 얘는 카이스퀘어 검정은 어떤 뭐 한 것 같아요. 이거는 TR 그레이드하고 이거는 카이스퀘어 한 것 같고 81명에 61명, 8명이 없고 카이스퀘어 검정 이게 뭔지는 저는 몰라요. 4명, 1명 카이스퀘어 검정과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 값을 이 퍼센테이지 값이 차이가 있었다. 여러 번 전공인 논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논문 연구 자료, 연구실 한 치료가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그 표 3이죠. 이거는 벌써 아까는 표 1은 주로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주로 얘랑 얘랑 뭔가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 3쯤 오면은 그랬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MRI는 34명이었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차이가 나더라. 179하고 127.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좀 큰데 그래도 평균값이 통계학적으로 t테스트한 결과 이 값은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p값이라는 건 그냥 참고값이죠. 또 우리 병원에서 너랑 나랑 과장하고 나랑 뭐로 수술할까? 뭐의 발전은 할 필요 있어요? 없죠. 얘는 학회제 논문 내려니까 무조건 패키지 돌려가지고 내가 이런 자료가 생겼을 때 이제 배워서 여러분에게 내야죠. 요즘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일부는 유치해서 잘 안 봤는데 그때 이제 낭만 닥터는 좀 음악 드라마 같고 이제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카디올 심장외과죠.
걔네 둘이 아주 재밌잖아요. 그 웃기는 저기 심장일까 맞죠? 체스트 서전. 둘이 맨날 그냥 뚜덕뚜덕 하잖아요. 레전드 가미 과장한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논문을 이제 그 좀 보이시죠? 이제 조금 말씀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페어드 티거든요. 이런 거는 딱 케이스가 이렇게 틀리면 케이스가 틀린데 표일이 딱 나왔는데 두 군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조건 T 아니면 카이스퀘어밖에 없어. 여기에 그려놓을 수 있는 거는 T, 카이, 잘 나오면 피서스 이그젝트 테스트가 이 표일에 섞여요. 그 왜 섞이는, 왜 그렇게 섞어서 하냐면 옛날에 한 10년 전 국내 논문 표를 이렇게 깔끔하게 못 만들었어. 그 외국 애들이 전부 아메리칸 저널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부 쫓아서 이런 식으로 같이 T 검정이 나오는 거에 같이 카이스퀘어 검. 카이스퀘어는 2x2, 2x3 막 다 하기 때문에 두 집단이면 T 아니면 카이 아니면 케이스가 작으면 피서스 이그젝트 셋 중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가 이렇게 서로 다르지 않고 이렇게 한 군이 뭐 앞에 검사했고 또 했다 그럼 무조건 페어드 티 검정. 뭐 아니면 이렇게 또 이 케이스가 뭐 61명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오면 카이스퀘어 검정이고요. 지금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한국 학회전을 이걸 갖다 붙이는데요. 심지어 그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릴 아메리카 그 네카 학회전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도 안 써요, 얘들. 가로쳐. 가로쳐. 그 앞에다 뭐 M이라고 적어 놓든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실례를. 자. 여기는 섹스를 피메일로 적어 놨어. 그래서 이거 지우까 그러다가 그냥 갖다 놨어요. 여기도 뭔가 아노바이젠가 세 군이네. 여기서 갖다 놨더니 아우 여기는 오버홀이야. 결국 두 군이야 얘도. 두 군이니까 이 퍼센테이지는 카이스퀘어 검정. 얘는 티 검정. 평균치가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차이 나더라. 이렇게. 그러면 일단 대충 이제 T, 카이 이 페어드가 페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학생들을 갈구려면 갈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이제 바로 여기다 갖다 놨네요. 유명한 미국 학회지인데요. 자마에서 갖고 왔나? 여기 보면 얘는 한국 논문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안 쓰고 가로 이렇게 쳐놨어. 그래서 SD라고 여기서 적어놨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여기 약으로 적어놓고 얘는 민이다. 다른 건 나 퍼센테이지니까 얘는 민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안 쓰고 뭐 이렇게 가로로 쳐놨어.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분이야. 이것도 역시 카디올로지 논문 같아서 저거 표이든. 랜덤아이즈 트루어트 어사인트먼 클리니컬 트라이얼 논문 같은데 표일은 이 세 군의 제가 이게 어저께 또 논문을 추가 논문을 좀 찾아보려 했더니 전부 이게 심장내 순환기내학과에서 이게 쓰는 약 같더라고요. 그죠? 잘 아시겠죠? 이 세 군에서 뭔가를 이제 뒤에 비교를 할 건데 내 베이스라인 기초적인 환자의 특성을 이 세 군에 비교를 했더니 남자는 83.3%, 78.6%, 80.6% 이 퍼센테이지는 이번엔 밑에 여기 역시 여자가 숨었어요. 여자가 숨었어. 기분 나쁘죠. 밑에가 여자가 숨었으니까 이런 거를 2x3라고 제가 명령을 하겠습니다. 남녀 그 다음에 군 세 개, 2x3 테이블
전부 빈도의 비교는 카이스퀘어 무조건 2x2건, 2x3건, 2x4건 빈도의 비교는 무조건 뭐야? 카이스퀘어 검정이야. 거기다가 사람 이름 붙이면 피어슨의 카이스퀘어 검정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냥 하는 거야. 왜? 안 하면 논문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거 적어야 돼. 그냥. 아시겠죠? 그럼 왜 여자는 여기 안 붙여놨어? 펴를 이쁘게 만들어야 되잖아. 펴 세 개, 네 개로 끝나요. 훌륭한 논문은. 뭐 그냥 지저분하게 막 펴 열 개씩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냥 뭐 T검정한 펴 따로 뭐 아노바한 따로 뭐 카이스퀘어 검정한 따로 이게 그렇게 안 만들어. 그냥 펴 안에다가 깔끔하게 그냥 펴 1에다가 그냥 끝. 내 데이터의 특성 펴 1 끝. 그 다음에 펴 2 펴 3 펴 4 끝.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펴 1에다가 내 데이터가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갖고 나 논문할 거야. 이렇게 비교해놨어. 별로 틀린 거 없어. 남녀 간의 비율 차이 별로 안 나. 연령 별로 차이 조금 그래도 0.05보다는 커. 그러면 얘는 이제 무슨 검정했을까요? 옆에 답이 있지만 그래서 한번 더 물어봐요. 김희선 선생님, 얘는 무슨 검정에서 요거 붙여놨을까? SPS에서 뭘 돌려가지고 0.08이 나왔을까? 다음 시간에 SPS 돌려야 되니까 이런 거. 여기서 하나 골라주세요. 아직 다 못 외우셨어요? 하나 골라주세요. 아노바로 고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교육 한 40분 했나? 30분 했다고 잘 맞추셨습니다. 여기 이제 3지선다 했지만 이렇게 군이 3개이면 세 군의 평균치의 검정은 무조건 아노바다. 네? 아노바 있어도 좋아요. 그러면 요 위에 것도 맞춰보세요. 요거는? 요거는? 여기 있네. 5지선다도 아니야. 3지선다. 찍어. 10초밖에 안 남았어. 졸려. 졸려. 5초. 4초. 선생님이 시험지 걷어간대. 3초. 2초. 이런 경우 많이 안 당하셨어요? 1초. 빨리 찍으셔야죠. 가져가는데 시험지. 카이스케어로 찍으세요. 네, 맞추셨습니다. 네, 이 두 개를. 자, 카이는 2x3, 2x4 다 카이야. 그러니까 빈도의 퍼센테이지의 비교는 무조건 카이야. 뭐 그냥 묻지도 마. 세 집단에서 평균치 비교는 무조건 아노바야. 묻지도 따지지도 마. 두 집단에서 평균의 비교는 무조건 T검정이야. 두 집단이 서로 다른 군이 아니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똑같이 스페이스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키를 이렇게 넣었으면 그 아버지와 키와 아들의 키가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아, 내 아들하고 나의 키를 비교해야지. 내 아들하고 여기 지금 다른 나이 드신 교수님도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아들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 내 새끼랑 비교해야지. 그런 짝을 이룬 자료는 무조건 페어드 T검정이다.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아들의 키가 상관성이 있느냐? 그러면 콜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이 페어드 T 검정하고 콜레이션은요, 이게 이제 실험 논문이나 이런 쪽이 잘 나오고 그냥 여러분이 쓰시는 이 베이스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나 이런 거는 콜레이션하고 페어드는 좀 가끔 나와요. 이제 뭐 나중에 비교를 짝에서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공간에 비교하는 거는 전부 그냥 이 셋 중에 하나야. 그럼 여러분은 이제 논문에 이제 앞으로 저널 리뷰를 그러니까 사망일 때 치면서 떳떳하게 애가 더듬거리면 뭐 한 말씀 해주시고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슬슬 이제 뭐 논문 보는 건 다 했으면 앞으로 좀 더 하겠지만 그거죠. 이제 맨날 논문 남의 것만 볼 수는 없잖아. 왜 남의 것만 볼 수 없어? 논문 안 쓰면 이제 진급이 안 되는데 조교수를 안 붙여주는데 한 편도 없고 그러면 사실 우리 저번에도 한 2년 전에도 어떤 교수 뽑으려고 했는데 논문 점수가 너무 약한 거야. 병원정보 시스템 만든 교수를 누구를 뽑고 싶은데 이분이 인거만 하느라고 논문이 없어. 우리가 다 뽑아 올렸는데도 잘렸어. 그렇습니다. 이제 환자 잘 보는 사람, 수술 잘하는 사람, 논문 잘 쓰는 사람인데 대학은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논문만 보고 수술은 잘 못하는데 막 뽑아놓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구해 갖고 와야죠. 뭐 여러분 환자 자료를 갖고 오든지 환자 자료 없으니까 전부 그냥 보고 나가는 애들은 전부 국권형 자료 갖다가 그냥 그거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몇 년 수십만 자료 뽑아다가 그러니까 수십만 자료 뽑으려니까 뭐 한 10년치 그냥 갖다가 뽑으려니까 뭐 사스 돌리고 알 돌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여러분 자료 환자 자료 훌륭하게 모으시면 됩니다. 잘해야 300명이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문화다이 만들죠. 식당 하는 사람도 만들고 김밥 장수 하는 사람도 만들고 데이터는 그 사람한테 다 누군가는 다 나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계 프로그램 사용해서 핏값을 갖다 붙여야지. 안 갖다 붙이면 안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인포메이션이 되는 걸 우리가 학회지로 쓰는 거죠. 오리지널 그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학회지라는 거는 진짜가 아니야. 이게 언제 거짓말일지 몰라. 그래서 이 학회지에 엄청 실리면 이제 나중에 해리슨에 뭐 참고문헌하고 한 줄 이렇게 뒤에 싹 들어가죠. 그러면 대단한 영광으로 그 학회지 막 그 정도 학회지면 이제 세계적인 학회지가 되는 거죠. 해리슨 보면 나중에 레퍼런스 뭐 몇 개 나오잖아요. 그 정도 돼야지 이제 학회지지. 그 나머지 논문 여러분이 뭐 나는 1년씩 고생하고 쓰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뭐 그냥 나 업적 위해서 내가 나 위해서 쓴 거야. 나 진급하기 위해서. 아무도 쳐다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 그 예제 하나 이렇게 맨날 올려놓은 거고요. 그냥 그 골다공증 팔아먹으려고 그냥 기계 엄청 만들고 약 팔아먹으려고 미국 애들도 되게 나빠. 걔들도 아니 녹음되는데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다면 쓰면 안 되는 그런. 걔네들도 똑같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래가지고 골다공증하고서는 해가지고 그냥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전부 그게 진실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에스트로겐 제제하고 그냥 오스칼 이런 거 엄청 먹였더니 나중에 2000년도에 뉴잉글랜드 에피데믹 저널에 그거 굉장히 먹였더니 유방암으로 자꾸 걸린다. 그거 그냥 골다공증으로 사는 게 더 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오니까 골다공증 유방암 걸린 사람이 뭐 해서 실렸다는. 제가 안 봤으니까 뭐 진짜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가서 찾아 만나서 258억 진짜 받았나 물어보기도 그렇고 나 1억만 줄래 그럴 수도 없고 내가 맨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참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우리 예방학 뭐 교수가 방송 나와서 처음에는 같은 역학 동문인데 좀 몇 대 막 접종 백신을 좀 천천히 들어와도 뭐 그런 얘기 좀 했다가 엄청나게 깨지고 있고 요즘 TV도 안 나오대요. 한동안 무지하게 잘 나오더니 청와대까지 들어가고 뭐 이러더니 남편이 정치 쪽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 5개 전에 계속 나와서 그러길래 야, 지금 문제 생길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이 결과를 누가 알아? 누가 잘났고 이 생전 다 자기네도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인데 이게 지금 집단 뭐 이렇게 시키는 게 정답이 없어요. 나중에 이거 한 3, 4년 뭐 10년 지난 다음에 예방학자들이 그때 가서 이제 뭐 경제학자랑 같이 돌려봐야지 뭐가 잘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답이 없거든요. 영국이 지금 다 풀어놓고 잘하는 짓인지 다 주식이 올랐으니까 다 그거 아는 거죠. 그래서 논문은 데이터 갖고 분석해서 이렇게 합해져야 되는데 절대 진실이 아니다. 그거 잘 머릿속에 잘 남겨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서 그러니까 합해져 내려는데 여기 패키지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저도 예전에 막 사스 뭐 이런 거 가르치다가 의사 선생님한테는 얘를 벗어남 뭐 얘를 벗어날 때는 여러분이 실력자가 돼 있는 거죠. 이건영 선생님한테 오늘 칼을 했더니 자기는 이제 에스프레소 안 쓴대. 5년 만에 그 정도 되려면 5년 뒤에 이런 거 만드시고요. 한 5년 동안은 이것만 갖고 잘 해보세요. 그냥 의료정보학회지 옛날에 나와서 제가 그냥 아직도 그냥 안 지우고 놔둔 건데요. 사람이 점점 컴퓨터 알고 잘하니까 인간이 하는 일을 이런 거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밑에 거 먼저 할게요. 자료가 나오면 그냥 순서대로 나갈게요. 이 변수는 이제 수학적 특성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 어떤 통계 강의 유튜브 보시면 다 이 얘기 나옵니다. 이거 철저히 지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제 SPSS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돌리려면 SPSS 프로그램에서 이게 처음에 다른 선생님한테 의뢰받은 자료인데 올리면서 이거 나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여기 이름 지웠으니까 선생님들 이제 자료 갖고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받은 거라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저장한 다음에 이제 SPSS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받아오죠. 막 글로 써놓으니까 이런 거 사실 글로 써놓은 거는 하등의 통계 분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 자료가 SPSS에 잘 정리된 거를 이제 일단은 데이터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뭐 이런 거 없으면은 통계 분석할 일도 없고 분석할 일도 없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SPSS 같은 경우 그 옆에를 눌러보면 여기 측도라는 게 나오면서 뭐 영어로는 스케일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내가 구한 요 입력한 요 여긴 지금 거의 안 나오는데 숫자가 거의 없네. 네, 여기 중에 뭐 이런 거, 섹스 이런 거, 뭐 젠더라고 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명목형이다. 뭐 이런 순서형이냐, 뭐 척도냐, 얘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정확하게 나누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모은 연구 데이터부터 어떤 연구인지부터 잘 여러분이 데이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연구가 이제 통계분석 갖고 온 거 보면은 지금 내가 실험 연구를 하는 건지 자기가 펠로우 때는 다 선생님 윗선생님한테 자료를 받기 때문에 갖고 와서 이게 그게 뭔지도 몰라 지금 이게 실험 논문인지. 케이스 시리즈인지 케이스 뭐 코트 쪽 뭐 서바이벌이 가능한 자료인지도 처음에 막 구분을 못하고 대부분 이거죠. 대부분인 거예요. 사실 컨트롤도 명확하게 뽑지 못하고 그게 이제 근데 선생님도 다인 건데 이거 쫄지 마세요. 인 것만 해도 선생님이 아주 특이한 환자를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자료인 거예요. 아무도 딴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귀중한 환자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라고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잡아가지고 실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사람 갖고 랜덤하게 컨트롤 트라이얼 한다든가 이렇게 가지고 쭉 에비던스 피라미드가 올라간다. 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스테마틱 리뷰, 책스 대가의 한마디, 종설 이렇게 쓰는 거고 있는 이 논문들 다 모아서 뭐 다른 통계학적으로 메타아날리시스가 이것도 사실 뭐 공부 좀 해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이런 거 다른 사람 논문에 있는 자료 재분석해가지고 뭐 메타 분석해서 뭐 낸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야? 이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특히 펠로우 선생님이 하실 일은 이관영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좀 가르쳐가지고 펠로우 선생님을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시니까 이제 SPSS 좀 배우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데이터 받으시면 잘 분석하셔가지고 그 자켓에 내시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맨날 이런 거 갖고 오시거든요. 실험은 거의 순차량 쪽에서는 없었고 이제 이런 자료 갖고 논문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다른 뭐 그 에비던스 피라미드 보면은 이렇게 원 필터도 뭐 이렇게 나눠놨고 조금 분류가 틀린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엑스퍼트 오피니언은 이제 정말 바닥에 그 에비던스의 제일 밑바닥이었는데 옛날에 이제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이럴 때는 그 여러분 그 사건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엔돌핀이라는 사건 아세요? 이제 아직 젊으셔서 모를 텐데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지금 나이 한 8, 90세 되시지 않았을까? 한 1980년도 이상구 박사인가?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게 위키피디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그냥 뭐 사람이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는 등 뭐 헛소리 막 하시고 또 방송에 녹음한 거 어디 나중에 어디 올리지 않으시죠? 여러분만 들으시는 거죠? 막 이상한 소리 하셔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아버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엔돌핀이 뭐예요? 그러면 웃으면 나오는 호르몬 아니냐? 뭐 이러실 거예요. 그분 막 그런 그분이 그런 옛날에는 뭐 유명한 사람이 한번 나오면 그게 전 국민한테 그렇게 내리에 박히는 우스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의사선이 없으니까 다행인 게 이게 한학이 내용인 거랑 똑같죠, 그죠? 허준 동의보감 이런 겁니다.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이나 이제 외국 애들은 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래야지 이게 에비던스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논문이 학계지 보면 내가 지금 논문을 뭘 쓰고 있나? 이거 갖고 있나? 클리니컬 트라이얼 하나 뭐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아니고 그냥 케이스 시리즈에서 케이스 컨트롤러 하는 그런. 근데 그 자료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다 이제 뽑아놨습니다. 자, 이거를 밝혀내신 선생님의 일화를 그것이 알고 싶다 동영상을 찾아주셔가지고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 환자를 이 가습기로 추정한 이 선생님의 그 보면 정말 아주 간단한 심플한 혹시 이거가 이제 이거를 혹시 그 내과 선생님이 왜 환자가 5월 달에만 막 피크하고 아들하고 아니 엄마하고 아들까지 똑같은 병에 걸려서 죽었을까 그 내용이 여기 실렸는데 그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훌륭한 역학자라고 저 내과면서 역학을 하실 역학적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 간단한 비교로 의심스러워서 그때 우리 저보다 조금 밑에 예방학 선생님한 때 권준욱 선생님 지금도 아직도 나오고 있죠. 독 가져가지고
아주 참 이 친구가 말하는 거 보면 뭐 아니다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영상 잘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료도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자료라는 것을 선생님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냥 통계 제가 수없이 많은 통계 선생님들하고 옛날 만나서 하면 뭐 SBS에서 하는 무료 통계 강좌가 그냥 어려운 얘기만 거꾸로 우리는 저런 데이터 없어 의학 통계 뭐 P값 따져가면서 무슨 P값을 따져 그냥 이 단순한 비교 하나가 이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낸 발견해낸 이 아저씨도 코로나가 나타나고 컴퓨터 하시던 분이 우리 이제 여러분이 가진 자료 갖고 여러분의 오리지널리티를 잘 셋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케이스가 뭐 이 정도는 된다고 뭐 써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이제 observational study를 많이 하신다. 순환기내과 봤더니 이제 타임의 기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쓰신 약 같고 이게 또 환자가 뭐 금방 죽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논문을 봤더니 그 타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니까 생존 분석 자료 논문이 전부 그냥 카플라마이어 로그랭크 폭스가 그냥 쭉 깔리는 논문이 로지스틱 논문보다 훨씬 더 많더라. 그걸 제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논문을 하면 실험 논문은 이제 뭔가를 동일인 대상을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페어드 티 검정이 많이 나오고요. 그거를 또 군하고 비교하면서 반복 측정이 되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는 통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실험 논문에서 이제 ROC 커브라는 걸 저랑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 특이도는 주로 이제 이쪽, 이쪽에서 민감도 특이도, 이쪽에서는 오즈 레이시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로지스틱 돌려서 오즈 값 구하고 이런 통계학이 의학 통계에서 쭉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이제 이 다섯 가지 그리고 맨손 다섯 가지를 4시간 만에 10가지만 딱 외우면 일단 비약 전까지는 제가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왔는데 표 딱 보여주고 이거 뭐예요? 했더니 아까처럼 뭐 카이스케어 검정한 거 T예요 이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수업을 안 들었다기보다는 내가 잘못 가르쳤나 이렇게 지금 회의에 빠지니까 다음 주에는 또 표 이렇게 딱 올리시면 오늘 수업 다 끝나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내 말 맞죠? 아이고, 놀래라. 자, 이거 50분 만에 끝낼라 그랬더니 50분 만에는 사실 힘들 줄 알았어. 그럼 한 10분만 쉬었다가요. 여기부터 다 여기도 또 밑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10분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요. 지금이 휴대폰 시계로